닭죽 따로. 네. 네. 닭죽도 있고. 오. 아, 전도 있고. 야, 여기서 동네 식당을 보니까 이렇게 중복에 삼계탕도 챙겨 먹네. 아, 다들 행복해 보이셔. 아무래도 몸 쓰는 일이 많으니까 든든하게 드셔야 되겠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 진짜 이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아, 맛있겠다. 정말. 진짜 이때가 제일 행복해. 맛있게 드시죠. 네, 맛있게, 네, 맛있게 드세요. 아, 오, 진짜 닭한 마리. 어우, 맛있다. 아, 너무 맛있었어요. 이 구내 식당은 어떤 메뉴가 봐도 맛있는 것 같아. 일하다 먹다 보니까. 그렇죠. 네. 아, 맛있었어요. 아, 정말 네. 맛있습니다. 지금 합석해도 될까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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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 잘하시네요. 아니, 유럽 분인 것 같은데, 유럽. 네, 우크라이나 사람. 아, 우크라이나요? 네.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공연팀을 하고 있어요. 공연팀? 아마 퍼레이드나 이런 거예요? 네, 퍼레이드하고 들어오셨을 때 광장 있었잖아요. 그 네. 스테이지에서. 그래서 이 분장을 이렇게. 네. 네. 지금 여름 시즌이어서 지금 저희 해적 분장하고 있는 거예요. 해적이세요? 네. 아, 그럼 두 분은 직장 동료, 매일 같이 일하는 동료예요? 동료고, 그리고 저희는 부부예요. 국제 부부. 부부예요? 네, 부부예요. 국제 부부. 부부예요? 네. 아, 진짜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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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결혼했구나. 아, 그럼 여기서 만나셨겠네. 네, 맞아요. 와. 올해 가을로 2년 차예요. 아, 2년? 네. 미인이다 보니까. 어필을 많이 했죠. 어때요? 항상 보니까? 이렇게 웃는 모습, 친절한 모습으로 네. 서로들 일을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취직하고 나서 3개월 안에 썸을 못하면 바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내 연애가 굉장히 활발하고 네. 아무래도 즐거운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니 사실 딱딱한 표정으로 있는 아나운서분들도 이렇게 사내 연애를 이렇게 사내 연애를 예? 하게 되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네. 예 아무래도 접촉할 기회가 많고 접촉이요? 접촉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저는 제 아내한테 반했던 순간이 별게 아니라 네. 책상 앞에서 컴퓨터로 이렇게 워드 같은 걸 이렇게 치고 있는데 너무 예뻐 보여. 너무 예뻐 보여. 갑자기 그냥 이렇게 앞으로 쓱 저도 모르게. 아, 그래서 재밌다 재밌다. 책상 너머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선배님 장난치지 말고 저리 가세요.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이 친구만 들리는 목소리를. 아 뭐라고? 아니, 지금 네가 일하고 있는 게 너무 예뻐서 봤어. 아. 얘기를 해줬어. 어, 되게 네. 괜찮지 않으신데?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안 사귈 사귀기 전에. 너무 좀 돼. 너무 이렇게 훅 들어오는 멘트 아니에요? 별로예요? 아니, 별로인 것 네. 같은데. 아니, 제가 그거를. 네. 사람들 안 볼 때 이렇게 쪽하고 뽀뽀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접촉. 그러니까 이렇게 뭐 들고 나고 할 때. 네. 이렇게 들고 나고 할 때 아무도 안 볼 때 접촉. 이렇게.